안녕하세요. 미키글러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보려는데요. 이제 대학 이제 원서를 이제 원서 마감이 오늘 15일 날 됐죠. 그러니까 원서 다 내셨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국 대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건 아실 수 있어요. 학교가 뭐 130여 개 이상 되는데 뭐 내가 갈 학교들이 그 중에 하나 없겠습니까? 물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경로를 가거나 뭐 비텍이나 A레벨로 가거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죠? 학교 가서 뭘 제일 많이 보고 무엇을 제일 고민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들어가면요. 뭐 무슨 A대학이든 B대학이든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존재하냐면 핸드북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 저희도 핸드북이 있습니다. 학칙이죠, 학칙. 학교의 규칙. 자, 이거는 뭐 이걸 안 지키면 그냥 안 되죠. 이걸 지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법이죠, 법. 자, 그리고 학칙이 있는데 그거를 핸드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만체스터 한번 볼까요? 예. 네. 만체스터, 그쵸? 스펠링이 틀렸네요. 유니버시티야. 사실은 좀 전에 제가 핸드북 쳐가지고서 페이지를 찾느라고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북, 만체스터 유니버시티의 핸드북.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수학과가 주로 나왔는데 요 PDF 세 번째 게 Completely. 아, Complete한, 그쵸? Undergraduate의 핸드북. 요거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 보시면 되신다. 제가 두 번 찾는데 오늘 이거 두 번 방문했거든요. 위층에서 한번 하고 아래층에서 한번 해서 두 번 제가 이렇게 방문했는데 대학마다 이렇게 핸드북이 있어요. 핸드북을 이렇게 가면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수님은 누구고 학교 선생님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시험은 뭘 봐야 되고 이렇게 크레딧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영국 대학 다녔을 때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서 알았거든요. 한 해가 읽으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서 잘난 척 하면서 알려주는데 되게 내가 그 복잡한 걸 안 읽어도 되니까 되게 간편하거든요. 근데 한 해가 읽고 다 알려주는데 또 알고서 너무 늦게 알면 문제, 낭패가 생기는 과정이 있죠. 뭐냐면 페일 제도. 영국은 페일 제도가 진짜 엄격한 나라라서요. 공부를 그쵸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퇴학이죠. 퇴학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퇴학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핸드북에 있는 규정이나 규칙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제가 오늘 찾은 거는 맨체스터 거 하나 찾았고요. 더람 거를 하나 찾았어요. 더람은 아예 페이지를 딱 찾아놓고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일은 상관없는데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으지 마시고요. 구글링 하셔야 돼요. 구글에서 어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핸드북 그러면 거의 페이지 수가 장난 아니게 많이 이렇게 지금 이거 70페이지인데 아마 이게 저기 제가 보니까 물리나 수학 쪽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 기본적인 학칙은 거의 비슷해요. 앞에 나오는 뭐 교수님은 누구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소방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어요. 화재가 많이 나던 나라니까 민감해서 소방법에 관련된 거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지켜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렇죠. 거의 저희도 학칙이 뭐 컨닝하면 안 된다. 컨닝은 뭐 베끼는 행위는 컨닝이다.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컨닝하는 즉시 퇴학이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엄격한 내용들.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하나씩 읽어주면서 이렇게 영어가 약하니까 아직 그렇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대학에서는 하나씩 읽어주는 사람 없죠.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죠. 다운로드 받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렇죠? 학칙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금방 쫓겨나죠. 쫓겨나는 게 거짓말 안 하고 지난 2, 3년 사이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원이 저 학원에다가 전화를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아니긴 하죠. 예, 그렇죠?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 인원들이 저희한테 연락 준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연락 올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성적, 그렇죠? 성적인데 옛날에는 유급을 몇 번, 페일을 몇 번 당하더라도 다시, 그렇죠? 몇 번이라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학칙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도 이상해서,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랬더니 학칙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라인에 딱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맨체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라 되냐면
내가 만약에 페일을 하면, 1, 2학년 때 페일하면 학교 금방 쫓겨나야 돼요. 3학년 때는 그래도 그런 제도에, 그죠? 어느 정도 유급 제도에 해당되는 옛날 스타일로 조금 공부를 더 해도 되지만, 1, 2학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withdraw라고 돼 있어요. withdraw. 너 이거 성적 안 나오면 withdraw 해야 된다. 그래서, withdraw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학교 나가.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제가 8-6, 그죠? 여기 FNQ에 fail이란 단어로 검색해서 찾았어요. 너무 70페이지 길어서. 찾았더니, 한번 시험 보고 안 되면 8월 말에 시험을 한번 더 봐요. 그때 또 통과를 못하면 학교에서 내쫓는 거죠. withdraw.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 이 학교는, 만체스터는 되게 센 표현을 with 썼는데, 여기, 그쵸? 더람을 한번 가보면, 더람도 찾아놨어요. 더람은 전체적인 거, 그쵸? 여기에 대해서, 그쵸? 레벨 0을 파운데이션으로 잡았어요. 더람이라는 학교가 진짜 좋거든요. 더람이 어디 나오냐면, 킹스맨에 나와요. 난 더람 출신이고, 뭐, 이렇게 얘기 시작돼서, 더람이 명문은 명문 맞습니다. 근데, 더람이 북쪽에 끝에 있고, 뭐, 조금 뭐랄까 외국 학생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는데 한정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깐깐한 학교거든요, 이 학교. 네, 학교 좋은 만큼. 자, 이 학교도 역시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그쵸, 이렇게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때요? 내보냅니다. 그렇게 써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le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leave라는 단어는 떠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만요. 학교를 잘리거나, 뭐, 그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leave라는 단어를 써요. 졸업생도 leave라는 단어를 쓰지만요. 잘린 학생들도 leave라는 단어 쓰죠. 약간, 그쵸, 이렇게 덜 무섭게 썼지만, 위험함이 저기에 묻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40%. 그러면은, 영국 대학 들어가기 어렵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학생이 잘리냐면, 100점 중에, 100점. 지금 여기 보시면, 100점 중에 40%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100점 중에 40%. 40점 맞는 학생이 40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만 넘으면 되는데,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죠? 잘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점수가 안 되는데, 공부를 해도 40점이 안 넘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놓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능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대학을 가는 경우, 영어가 약하거나, 그 학과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없거나, 그럼 정말 어렵죠.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지금 이과는 경영학과인데,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A레벨, 그렇죠? 수학, 버더마스, 뭐 그렇죠? 심화수학, 그 다음에 물리를 다 공부해가 와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데, 내가 간단하게 어떤 입학 경로인 뭐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거쳐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이겨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이과생들이 아주 레벨이 높은 1등급, 2등급 학생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등급이 조금 낮아서 공부에 예전에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을 완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야지. 안 그러면 저 40점이라는 점수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낮은 점수인데, 이 학교에서는 지금 40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40점이 높진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쵸,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찾기 어려우면 이렇게, 그쵸, 검색을 해서 뭐 fail 뭐 이런 단어를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학생은, 그쵸, 뭐 재시험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40점이 안 되면 떠나라는 거, 여기 핵심인 거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실 때 뭐냐면, 그쵸, 열심히 하셔서 성적을 잘 내셔야 졸업 성적이 결과가 좋죠. 40점 턱걸이라는 게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 그죠? 부모님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 성적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 가서 그것도 같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레딧이 안 넘어서 이러는 경우에 재시험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재시험 본다 그래서, 그죠? 그때 못 봤던, 2개월 안에 못 봤던 게 완전히 달라서 성적이 나오는 경우, 물론 공부를 안 한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국 가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도 45%가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약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트 필기가 잘 안 돼서. 노트 필기 7.0 정도는 돼야 노트 필기 조금 할 수 있는데 6.0이나 6.5 받고서 대학 가면은 노트 필기 안 돼서요. 이거 완전 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노트 필기 연습은 꼭 하고 가야 된다. 공부를 꼭 반드시. 이게 입학이 수월해 보여도 이렇게 재시험 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그냥 잘릴 수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야 되는 고시면 입학 허가가 나와서 2-3월이면 입학 허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허가가 나오면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북을 쭉 살펴서 지금 제가 본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스메스터에 무슨 과목 공부할 건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다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가신다면 미리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도 여기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덜함도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학교별로 나와 학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코어 레귤레이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을 봤으니까 내가 경영이면 경영학과를 경영학과에 또 자세한 핸드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렇게 검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셔서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죠. 참고로 이렇게 덜함이 레벨 1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레벨 1을 받기 시작하면서 0, 레벨 0이 파운데이션, 1, 2, 3, 4 이렇게 하는데 요거 레벨은 이 대학은 지금 맨체스터도 이렇게 대학을 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 있는 과정들은 이렇게 레벨 0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 그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레벨 3 이렇게 불렀을 때는 요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레벨 1이 대학교 1학년 그래서 여기 레벨 4 레벨 5, 레벨 6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레벨 3를 비텍이라고 잡잖아요. 이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1도 되고 4도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근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벨을 모르더라도 몇 학년 몇 학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레벨 2가 레벨 5 HND가 레벨 4, 5를 하고서 대학교 3학년 가는 과정이라 이거 그렇죠? 나라에서 인정한 과정은 레벨 5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레벨을 한 번 더 써준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학교 갔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핸드북을 보고 가라 그랬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핸드북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 학제에서 혹은 뭐 다른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학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대학에 관련돼서 모르겠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영어, 짜잘한 영어, 이게 노안이라서도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봐도 막 이해가 안 될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도 인터프리테이션도 해설까지 곁들여서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 미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